2019 일제 태극 연습의 하나로 오늘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화학 폭탄 테러에 대비한 민관 군경 종합 방호 훈련이 열렸습니다. 이날 훈련은 시민운동장 화학 폭탄 테러 상황을 가정해 주민 신고와 상황 전파, 경보 발령, 화재 진화와 테러 진압 등 실전과 같은 상황이 현장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실제 훈련은 지역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을 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 맞는 국민 행동 요령 등을 함께 방송해 시민들의 안보 의식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